28장은 아주 유명한 축복장이죠. 근데 전체 구절을 보면 사실 축복에 관한 내용은 14절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8절까지는 거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축복장이라고 제목 붙이기엔 조금 무색할 정도로 저주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달랑 읽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또 기억하고 있죠. 성도들 그 영업 현장에 가보면 거의 이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들이 이렇게 팻말처럼 액자처럼 해가지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속에 약속된 복의 내용을 내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담아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 유독 복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뭐 숟가락에도 복, 배기에도 복, 밥상에도 복, 오만 데다 복이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민족뿐이겠습니까? 인생이면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문제는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과연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 복의 정체가 뭘까를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가지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원래 이게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원문에는 샤마, 샤마 같은 단어가 두번돼 있어요. 근데 같은 단어를 두번할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샤마라는 말이 잘 듣다 듣다 직역하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용어법상 무슨 뜻이 되냐면 경청하라, 신중히 들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삼가 듣고. 성실하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면? 행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론을 짓자면 복을 받으려면 첫째 잘 듣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어떻게 합니까? 이르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요.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에 도착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복을 달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잘 듣고 행하면 자연스럽게 복에 이르르게 된다. 도착하게 된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명명되어질 만큼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의 정체가 뭘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베라카. 다시 한번 베라카.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데 복이 뭔지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 베라카라는 말이 그 단어가 갖는
히브리적 그 근원,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베라크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럼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보통 복을 이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로만 이해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복은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을 항상 말했어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다가 복이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다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가 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랑을 사랑하면 그 신랑의 소유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는 누구 것과 같이 됩니까? 내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랑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신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옳은 사랑이 아니죠. 또 옳은 관계가 아니죠.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연세가 좀 지긋이 드셨어요. 아유,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보니까 개인 택시예요.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연세가 들도록까지 일하세요? 그러니까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외로워서요. 아, 왜 외로우세요? 마누라가 일찍 갔대요. 아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괜히 물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친 김에 전도나 할 겸. 아, 그러면 좀 데이트도 하시지 그러세요? 외로우시면.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데이트하면 뭐합니까? 자꾸 만나는 여자마다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는데, 그런데요, 만나는 여자마다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는데요, 무슨 대책이요? 그랬더니 예, 자기가 조금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둔대요. 거기에만. 정작 자기의 외로움, 자기와의 관계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뭐 그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듣고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으나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도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오면 사실 말이 달라지거든요. 도대체 어떤 여자를 찾길래, 어떤 남자를 찾길래 그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그러면 아, 그냥 사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표정이 싹 맛이 가요. 여기 복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이치가 이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이라고 우겨서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소위 유산이라고 챙겨서 떠나요. 그건 유대법상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죠? 낭비와 가난과 핍절이 찾아오다가 끝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돼지 먹이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의 그런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갖고 나간 재산을 잘못 써서 그런가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가난과 핍절과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비참함이. 그러다가 언제 단숨에 회복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재기해서 그리고 돌아오던가요? 거짓 얼굴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아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럼 아버지 건 다 이 자식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죠. 그게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집을 떠날 때 아버지하고 절연을 하고 떠났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방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도 왜 이런 유한한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런 증상들이 시작이 되고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바라크에서 베라카, 복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 그럼. 하나님이 복의 뭐라 그래요?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에게서 나오는 뭐를 달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제가 먼저 번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이 보장되는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성읍은 사람이 많은 데입니까? 적은 데입니까? 사람이 붐비는 데죠. 그러면 들은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까? 한적한 곳입니까? 예, 극단의 장소가 소개되고 있죠. 이건 첫째, 성읍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민족 위에 높이고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되게 하는 거죠. 왜? 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관계와 회복돼 있으니까 그 만물이 주께 속한 것인데 그 만물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적인 영역에서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인 영역에서도 복을 주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도 복되게 하겠다. 여기에 부수적인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복의 스펙트럼이. 복의 범주가 넓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민족을 뛰어넘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복을 빌 때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장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에 조그마한 땅에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그가 팔리고 종으로 쫓겨서 나중에는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존재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가? 그것을 여기서는 문예적 표현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그 복된 자의 모든 가축들까지, 그리고 5절은 네 광주리, 광주리는 뭐 하는 데 쓰는 도구죠? 모든 과실을 거두어서 바로 이 광주리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 유대 백성들의 전형적인 일용할 양식이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 용기가 이 떡반죽 그릇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죠. 그게 인생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인생을 향해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이에요. 태어나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복된 존재라면 죽어서도 우리에게 무슨 길이 남아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진짜 소원은 빨리 아버지의 품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기에 이 죄된 육체를 입고 내가 고단한 나그네 길을 간다라는 고백을 토해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셨을 때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뭘 약속하죠? 이삭의 자손은 씨, 단수로 썼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하여 승리를 얻는다 그랬어요. 출입하는 곳이 어디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문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항상 성문은 구원이 결판나는 자리예요. 그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잠시 잠깐은 꿈틀거리지만 요동을 치는 것 같아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원수와 담판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말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출입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진정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은 참된 복, 참된 복은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더욱더 방금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만 집중해 있으면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걸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뒤편에 있는 하늘의 보화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사랑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해야 될, 회복해야 될 삶의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